생일 반갑하고요. 아, 앨범 나온 거 자랑해야지. 네, 저희 앨범이 나왔습니다. 바나나 바우. 여기 안 보이시죠? 전화도 참 전화 좀 받으세요. 아, 전화 우리 통화를 우리 형이에요. 내일 그 집안에 모임이 좀 있어갖고 선산을 옮겨야 되는 막 큰 일이 있어갖고 제 막내래도 치다발이 하러 가야 되거든요. 네. 약속이 취소돼갖고 뭐 아무튼 이런 앨범이 나왔어요. 제 아는 분이 이걸 보자마자 앨범이 아마추어 같다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근데 자세히 안 보이니까 모르겠죠. 근데 아무튼 국민대학교 시각기자과 친구들이 해줬어요. 좀 배운 친구들이 해준다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음향 오행을 배우러 다니거든요. 네. 사주 보는 거 있잖아요. 사주 한 번씩 보이시죠? 연초 되면. 안 보세요? 저는 보는데. 아무튼, 그걸 음향 오행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, 전반적으로 토의 기운이 있고, 이제, 목의 기운을 받아서, 목생화 해갖고 이제 부위 막 펄펄 나는 아무튼 잘 되는 그런 해석입니다.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. 그래서 뭐 우리 멤버들의 그런 코드를 갖고 있는 앨범이 딱 나와서 아 이거 뭔가 계시다 이거는 그러면서 음향오행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. 예, CD도 팔려고 갖고 왔는데 왠지 오늘 부위가 다 나눠드려야 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. 예. 네. 사실, 나 CD 오늘 팔 거니까 밥, 막 공기, 밥, 뭐 뭐지? 공기밥 다 시키고 막 그랬는데, 오늘 기분이니까 나눠드릴게요. 옆에 있으니까. 아, 이거 배지도 있어요. 배지. 예, 이거 배지도 국민대학교 시각기자회사에서. 우리 고사리 같은 손으로. 아 이거 하나씩 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제작 수제작한 거예요.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갖고 그거를 이제 제가 천 원 하나에 천 원 주고 샀거든요. 제가 야, 근데 공정거래법 위반이잖아요. 그죠? 예 아무튼 일단 여기 CD랑 패치랑 뭐 스티커랑 있으니까요. 오늘 오신 분들 한 장씩 갖고 가시고 저희 앞에 계신 분들 먼저 드릴게요. 뭐 듣다 지겨워지면은 뭐 컵라면 드실 때 이렇게 위에다가 박치면 살면 좋아요. 네, 저희는 바나나 바우입니다. 그리고 한국 분들께 바이바이라는. 그런 시간 남들